진리의 증언 아홉 번째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사람 약 2,500만 되는 사람이 자기의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미국 사람 95%가 좋지 못한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을 쓴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는 냄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향기와 냄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향기와 냄새는 대상과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몸에 좋은 냄새가 나는 향유를 뿌렸으면 방에 가든지 부엌에 가든지 사무실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제왕 앞에 가든지 거린 앞에 가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든지 어디나 꽃 같은 냄새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우리 뭐 지금 많지만은 요약하면 겸손과 사랑의 향기를 보여주신 것.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본을 기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냄새나 향기는 장소를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꼭 같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 서울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의 대회가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 좀 한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현지인들과 꽃 같은 모양이 되어주시오. 지나가면서 쪼그릇대 하나씩 던져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인도에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인도에 오래 있다가 영국에 돌아가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나서 총독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러 인도에 왔습니다. 그럼 인도 사람 꼭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 적에 그 총독이 맨발로 가난하게 살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어렵게 돼서 산빛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전에 자기들 다스리는 총독인데 자기들처럼 맨발로 와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배가 고프고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걸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천국의 영광체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다 벗어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셔서 가장 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시고 목수일을 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방을 받으면서도 낮게 사시고 높은 사람이라고 아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사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부패된 종교가들에게 비난을 받을 적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본받아야 할 것이 그랬습니다. 인도에 간 선교사들 한 번 큰 실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신문학을 배우려고 선교사를 경영하는 미션스쿨에 갔다 와도
공부는 하지만은 선교사가 몹시 싫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용어하면서 이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도대체 지피지기라 해야 된다고 이 예수교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좋은지 홀딱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종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런 복음을 말씀을 배우는 사람 모이는 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백인들 모이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 안내원이 당신은 우리 백인이 아니니까 당신들 모이는 교회에 가세요.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되 교회는 싫어하노라. 후에 간디가 유명해진 후에 선교사들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오. 간단히 말하기를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을 적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선교사를 인도에 있는 간디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셨다면 아마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꽃같이 하지 못한 때문에 받은 손해가 얼마나 크고 그 손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 인종차별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도 사농공상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백인들, 흑인들 차별이 있고 차별 없는 나라 없어요. 피부색 때문에 차별도 있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차별하고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멸시하고 차별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꼭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냄새나 향기라는 것은 천차만별로 아주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나쁜 냄새는 기분을 불쾌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쫓고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저는 7층에 사는데 캐나디안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에르탈 타게 되면은 어떻게 몸냄새가 나는지 참 견디기 힘들어요. 저 사람이 빨리 내리더니 내가 빨리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리고 나서도 그 냄새가 그냥 남아있어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부산에서 하동을 거쳐서 여수로 가는 연락선이 있었는데 그 배 이름이 창경호입니다. 부산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직장을 가지고 1년 내 살다가 연말이 되면은 서울 세계에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사람 후배를 탔어요. 정원보다 훨씬 많게 탔어요.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배가 지착인 하동노랑에 도착했을 적에 부두에 너무 물이 엿어서 들어올 수 없으므로 바다 가운데다가 배를 세워놓고 적은 배가 와서 실어서 날랐습니다. 근데 하루속히 시간 바삐 가족을 만나고 집에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배 안에 쫙 모였다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정원 초과로 잔뜩 모였는데 한쪽으로 쏠리니까 배가 뒤집혀서 그 섣달 금날 가까워지고 얼마나 추운 때입니까? 배가 뒤집혀서 그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그 훗날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텐트 밑에다가 확 눕혀놨어요. 근데 사람 썩는 냄새는 생선 썩는 내 그런 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독한지 코를 막고 다듬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취라는 건 사람을 멀리 밀어냅니다. 오래전에 한국 대구에서 예수개인들끼리 수천 명면 큰 교회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하루 이틀 싸움과 수년 동안 재판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럴 때 후생운 한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술주 정부를 만났어요. 술주지 하면서 덜렁덜렁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술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러니까 술주 정부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예수, 예수, 너희 놈들부터 회개하라 그랬다. 여러분, 이게 보통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미주에서, 한국에서도 교회당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쫀다는 얘기 있습니다. 텅텅 빈다는 얘기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악취는 사람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미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는 교회가 한동안 참 칭찬을 받았어요.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 어떻게 사이가 좋은지 만나면 참 반가이 만나고 서로 존경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참 좋네요. 나도 교회 갈 수 없는가요? 나는 그건 분위기가 좀 섞여보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것이 좋은 향기를 발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좋은 향기를 발산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된 얘기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합천 해인사에 수학여행을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가을인데 단풍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건너편 단풍 보니까 꼭 비단방 서울 깔아놓은 것 같아서 뛰어가서 포근히 안기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을 국화의 국행이 냄새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저는 그 냄새를 따라서 들국화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국행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냄새나 향기라는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이와 같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불러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냄새가 나를 끌어갔어요. 한국에서 된 일입니다. 여공들이 많은 큰 공장에서 수녀 몇 사람이 수녀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수녀텔 내지 아니하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참 좋은지 그리고는 생일을 만나든지 기릴만 어른이 있으면 다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어려운 가정 있으면 잘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영웅도 여자를 많이 만나면 수다를 떨고 남의 흉도 보고 별소리 다 하는데 거기 섞이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한 말하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착한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자주 일주일 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한 잔 먹고 춤추고 놀고 기분 내고 그렇게도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권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한 주일 내내 일하고 우리 같이 놉시다. 마시기도 하고 춤도 추고 재밌게 지냅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가요? 같이 갑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요. 아, 예수님 애들 그렇구나. 자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여공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럼 우리도 좀 가보면 안 됩니까? 오시지요. 그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전도를 한마디를 한 일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수녀들 따라서 성당을 갔다 그래요. 무엇이 그랬습니까? 향기가 그를 끌어들인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된 일인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집안이 벌쪽해서 같은 성씨가 많이 사는 집성촌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미국도 캐나다도 문턱이나 아주 잘 오지만 옛날에는 미국에 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어렵고 아주 가난하게 살 적에 일본 사람 밑에 앞집하고 살 적에 그래도 좀 돈 벌려고 일본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일본에 돈 벌러 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갔는데 돈은 벌었는데 주말이 되게 되면은 공휴일이 되게 되면은 일본에 가면 일본 여자들 얼마나 애교가 대단합니까? 은자통에 가면 그 많은 기생집도 있고 술집도 있고 놀이터가 많습니다. 거기가 다 써요. 마시고 먹고 춤추고 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예수를 믿어요. 이 청년은 교회 늘 나갑니다. 그리고는 고향에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생일이든지 회갑이든지 기둥사 만나면은 선물도 보내고 위로의 편지도 보내고 축하의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 아니고 큰 집안에 여러 사람에게 늘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동네 노인들 어른들이 동청 사랑방에 모이면은 화제가 이 청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참 아무개 자식 참 잘 길러놨어. 그래서 몇 해를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어른들이 불렀어요. 얘야 좀 앉아라. 너희 일본에 돈 벌러 간 아이들이 다 쓰고 남는 게 없다 그러는데 너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그 선물 그렇게 많이 보내주고 또 우리 생일을 회갑을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편지도 보내주고 축하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것 아닙니다. 꼭 같은 비슷한 수입이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아니하고 기생방도 가지 아니하니까 조금씩 돈이 모여져요. 그것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온 집안에 났기 때문에 이 청년을 칭찬하는 소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살다가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제사나 지내는데 예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라 그랬고 또 내 부모님 아니라도 어른들아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효행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가만히 듣다가 그 존장되는 어른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 좀 들어보게 이 야소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산 효도하고 우리도 그럼 예수 좀 믿어보면 어떤가 말이야.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이 모두 예수 믿기로 하자. 반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필을 가져오느라 글을 썼어요. 우리가 아무개 아들 보니까 야소 믿는 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 하지 말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서명할 테니까 다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연판장을 만들어가지고서 어른들이 쭉 돌아가면서 도장 찍고 서명해가지고 온 동네 회람을 보냈어요. 동네 사람이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 그 큰 가문이 몽땅 다 예수 믿었다 그래요.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랬어요. 이 향기가 발산돼 가지고서 한 가문을 구원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영향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노방전도도 좋고 선교사업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를 발산하는 일입니다. 온천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하 만문을 구원하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반성해 볼 일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악취를 풍겨서 예수님을 멀어지게 한 것이 없는가 반성해 보시고, 지난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향취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발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둔한 입술로 남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종도 서툴고 실수한 거 많은 거 용서해 주시고, 남은 날 살 적에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졌어요. 이 향내 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